FC 서울과 대구 FC 33라운드 경기를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결과는 뭐 1-1 양 팀이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승부로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졌죠. 자, 그렇지만 이제 서울은 안익수 감독 부임 이후에 아직까지 패가 없어요. 계속 이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 대구도 뭐 이제 3위 정규리그에서는 이제 3위를 확정 지은 상태에서 치른 경기였기 때문에 크게 이제 부담 없이, 예, 뭐 부담이 없진 않겠지만, 예, 부담 덜한 부담 속에서 이제 경기를 했지만 세징야가 빠졌습니다. 대구는 세징야가 말씀하셨지, 세징야가 부상으로 빠진 상태에서 경기를 하고 또 가뜩이나 서울의 홈이었어요. 그래서 대구한테 아마 안 좋은 흐름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서울도 강했는데 저는 대구도 충분히 강했다 라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현장에 가서 직접 경기를 좀 지켜봤는데 대구는 이제 전반전보다 후반전의 경기력이 굉장히 또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 서울은 이제 안익수 감독 부임 이후 직접 경기장에서 경기를 처음 봤는데, 와, 역시 그 기성용을 중심으로 한 빌드업, 호펙과 스텝으로 오가는 굉장히 이제 유연하고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을 진짜 경기장에서 보니까, 아, 이게 좀 다른 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 얘기, 그런 전술적인 부분들 한번 짚어주시죠. 서울은 포백으로 시작을 해요. 수비전에서 이제 사이드에 이태석과 윤준규를 세우고 가운데 오스마르와 강상희 선수가 섰는데, 공격할 때는 빌드업의 첫 번째 선수가 기성용이 포인트가 돼요. 그러면서 오스마르와 강상희인데, 원래 이게 가운데 기성용이 내려와도 3백으로 전환해 갖고 이 두 선수가 올라가서 공격을 하고 그 위에 포백, 그 위에 백들은 어떻게 되냐, 같이 올라가는 전술을 거진 쓰거든요. 근데 서울은 다른 전술을 쓰죠. 기 선수가 내려오고 오스마나 강사인 선수가 벌리면은 앞에 있는 포백 선수들이 나가서 벌리는 게 아니고 들어와 가지고 미들 지역으로 중앙에 들어가죠. 네, 들어가 갖고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내가 패스를 줄 곳이 한두 개가 더 생기게끔 만들어 주는 플레이를 시점으로 이제 공격을 이어갑니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이제 공수를 전환될 때 굉장히 유연하게 계속 좀 변화하면서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가면서 좀 경기를 치르고, 최근 이제 그런 전술을 바탕으로 성적이 좋았는데, 이날 이제 첫 번째, 아, 먼저 선제골을 넣고 후반 1분 만에 동점골을 허용할 때 전술적인 부분에서의 약간 좀 미스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그것도 설명을 한번. 그렇죠. 이제 서울이 전개하는 과정에서 기성 선수가 내려와 있고, 그리고 윤준규와 이태석이 좁혀와 있는데, 가운데 들어오는 양쪽 백들이 볼을 뺏기게 됐을 때 바로 수비가 전환되거든요. 이 상황에서 보면은 기성용이 내려와 있잖아요.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근데 기성용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앙 수비가 된단 말이에요. 중앙 수비가 이제 기성용이랑 오스마르로 전환이 되는데, 이날 윤준규 선수가 뺏겼어요. 윤준규가 뺏겼어요. 그러면서 기성용과 오스마르가 가운데 중이 있고, 볼이 사이드로 나갔는데 이제 기성용과 오스마르가 중앙에 있으니까 계속 멘트를 잡고 나가는데, 이때 문제점이 생겼어요. 기성용이 오스마르가 있으면서 가운데 에드가라는 득점력을 가진 선수가 있기 때문에 둘이 다 에드가를 확보 시야에 놓느라고 그 뒤에 있던 정치인 선수를 아무도 못 잡았어요. 볼을 일단 뺏기고 나서부터 정치인은 계속 프리로 있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스마르가 기성용이 커버를 가더라도 오스마르가 기성용한테 에드가를 체크하라고 콜을 해줬어야 되고, 오스마르는 정치인을 봤어야 되는데, 이게 후반전 이른 시간이잖아요. 너무 이른 시간, 시작하자마자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는 아직 게임의 흐름을 읽는데 부족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서로 그냥 그런 느낌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갔는데, 이게 실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서울은 빌드업 과정은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들이 빌드업 과정을 하는 상태에서 본인들의 수비 위치에서 볼을 뺏겼을 때는 좀 더 집중하는 모습, 그리고 좀 전술적으로 좀 수비가 좀 단단해진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의 역습에 조금 이제 허점을 보여줬던 FC 서울입니다. 그래서 FC 서울은 승점 1점을 추가하면서 이제 9위, 순위는 9위까지 이제 끌어올렸고,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그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